뽑아냅니다. 가장 작은 선수가 가장 큰 타구를 뽑아냅니다. 강민호 포수는 정면 승부를 원합니다. 결국 이닝을 깔끔하게 정리. 점프하면서 유격수로서 이재현 선수의 시즌 10번째 홈런. 좌중간 죽여줘. 이제 내야 수비 파트에서 보면 이재현 선수가 가장 큰 수확이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기대한 것 이상만큼 너무나 올 시즌 잘해줬고 이제 정말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선수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코치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뿌듯하죠. 이재현 선수의 시즌 10번째 홈런, 역전 솔로 홈런. 오늘 뭔가에 홀린 듯한 볼만 보면 그대로 글러브 속에 담아내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완전히 제일 많이 지키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러브 속에 뭔가 이 자석이 달려있는 수비가 있는데 기가 막힌 수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7회에도 이재현의 수비는 멈춰주고 있습니다. 한 시즌 동안 빠지지 않고 풀타임 시즌을 치렀다는 게 저한테는 뭐 앞으로 봤을 때 좀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손정희 코치님께서는 이번에 기아전인가? 그때 에러 두 개 한 날 있었는데 뭐 제가 좀 그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뭐 카톡으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때 성한 선배님? 성한 선배님이 너무 저는 죄송했는데 뭐 괜찮다고 뭐 당연히 실책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마음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TV 나오면 다 항상 뭐 저희 선수들이 실수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프로야구 선수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선수들한테 웬만하면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지 하지 않는데 저보다는 선수들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좀 아쉬웠다면 지찬인 것 같아요. 아쉬웠다면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사실 김지찬 선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잘 안 했는데 굉장히 부상도 많았고 선수가 또 이제 플레이하는 거에 있어서도 약점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런 약점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잘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대만큼 잘 안 됐던 시즌이죠 올해는. 채 던지지 않았는데 7이닝 소화를 해줬고요.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오른쪽 한점 넘었습니다. 김지찬의 솔로포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김지찬이 마무리 솔로포를 때려냅니다.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 김지찬 선수가 아니었을 때도 지금 실책이 있었고요. 그 이번 이닝만 실책이 두 차례. 아파서 말소된 거 말고는 처음이라서 근데 또 앞으로 올해 야구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또 했고 지금 제일이 형, 민호 형, 또 지혁이 형 또 앞으로 더 한 걸 또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좀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처음 이 팀에 와서 느낀 거는 정말 형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잘해주셔가지고 어린 선수들이 더 잘해야겠다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자욱이 형이 주장이 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뭘 더 노력했다기보다는 항상 그랬듯이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애들한테 좋은 얘기 잘 해주는데 아마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뭐 재현이도 나름 열심히 잘한 시즌이지만 그래도 또 자기가 부족한 걸 느꼈을 거고 뭐 지찬이도 마찬가지고 또 영웅이도 그렇고 뭐 동진이도 그렇고 아마 1년 동안 또 이렇게 해오면서 아마 많이 부족한 거를 스스로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다이빙 캐치. 2루에 던졌습니다. 2루에서 허상우입니다. 대야 멋진 수비로 삼성 라이언즈의 4회 말 수비가 이렇게 종료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높게 들어올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워닝클 펜 따라갑니다. 우익수적구 잡았다가 놓칩니다. 떨어지는 공입니다. 3루자 득점 1루자도 홈으로 다녀옵니다. 3루 그리고 홈까지 옵니다. 못 이기게 됩니다만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자까지 득점. 김영웅이 주자를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타구는 오른쪽입니다. 계속 떠나갑니다. 탄장 근처입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김영웅 4회 말 선두 타자 홈런입니다. 배운 게 많은 2023년이었던 것 같고 1군에 오래 있으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던 시즌인 것 같아요. 주인 코치님이 되게 화를 많이 내시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주 잘 되시라고. 2군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랑 선배 형들이랑 2군 코치님들도 다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 야구할 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현이가 좀 제가 이렇게 기회 받고 나갔을 때 잘 안 됐을 때 지현이가 장난도 많이 치긴 하는데 옆에서 잘 잡아줘요. 지찬이 형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자신 있게 하라고. 끌어당긴 타구가 내 안을 빠져나갑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독점 1번 타자 김현진의 독점타. 경기는 9회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2구째 띄웠습니다. 우익수로 따라가요. 이보기 담장만 끌어 올 시즌 첫 타석을 맞이하게 되는 김현준. 받아들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이 타구가 탑장 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미래 슈퍼스타가 돌아왔습니다. 내 복귀 첫 타석 홈런인 것 같아요. 그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 것 같고 그만큼 간절하게 야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값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팀이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한 게 첫 번째 아쉬움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조금 아파도 그냥 안 아프다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컸고 또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기 때문에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또 가을 캠프로 가겠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제 정말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저 또한 선수들하고 많은 땀을 흘리겠지만 선수 스스로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양의지에 타고 좌중간을 향합니다. 좌중간 죽여서 잡았습니다. 엄청난 수비, 놀라운 수비 김성윤. 잡아당겼습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죽여서 잡아냅니다. 김성윤의 수비. 강한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야구 적지 2타수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성윤의 솔로 홈런.
팀에서 가장 작은 선수가 가장 큰 타구를 뽑아냅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뒷타구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민지혁이 선두를 허브로 역전을 향해 달려들어왔습니다. 2군에서 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런트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 코치님들도 도움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라이온즈 파크에서 다이빙 캐치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조금 올 시즌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작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작은 상태로 큰 사람들과 이제 그 싸우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게 좌욱이 형이나 지혁이 형이 뭐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팀이 젊어지는 과정에서 선배 형들이 잘 이끌어 나가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 시즌 저희 팀 투수들 뭐 성적 뭐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죠.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기간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린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나이가 어린 선수들한테는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숙제가 많아졌구나. 저한테도 숙제고 어린 선수들한테도 숙제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저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가리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작죠. 네, 김정수 잡아냈습니다. 배트가 나왔는데 이루수와 윅수 사이 이루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풀카운트 유격수 이재현이 기다립니다. 3아웃 3자범 땅콩입니다. 투수 최시영 잡았습니다. 1루에 송구하면서 3아웃 장동은 1루입니다. 투수가 다양하다. 무조건 청구만 내는 것은 아니라 1루 쪽 땅콩이었습니다. 느리게 비타하고 결국 베이스에 직접 루시가 찍으면서 멈춰공인데 스윙 삼진으로 뭐 저녁도 하고 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든 시즌이기도 하고 일단 올해 부대에 있을 때부터 좀 몸이 안 된 걸 많이 느끼기도 했고 자리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또 맞춰서 하려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갔던 것 같은데 뭐 올 시즌 끝나고 준비 또 잘해서 내년에 또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만 하고 야구 안 할 거 아니니까 잘 하고 싶죠. 뭐 형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코치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팀에서 좀 도움 많이 주고 있어요. 선수들도 많이 도와주고 매 경기 나갈 때마다 아쉽고 원래 잘 되던 부분들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이 아쉽죠 올해는. 선수들도 솔직히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가 얘기를 해도 선수들은 제가 안 참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막 욕을 하진 않지만 제 얼굴 표정 읽고 또 조심하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선수들하고 좀 즐겁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카운트 맞죠? 루킹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3구째 밑으로 잡혔습니다. 땅볼 백핸드 건져냈습니다. 1루 정확하게 던집니다. 외투에서 외야 쪽으로 뛰어냅니다. 이상훈 중견수가 쫓아갑니다. 세 번째 아웃컨트를 잡아냅니다. 그러는 투앤투 끌어 당겼습니다. 안쪽에 들어갔어요. 막아냅니다. 이보세 이재성 좋은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자 볼 뒤로 빠졌는데요. 결국 한백호 선수가 몰래 수고 기어오는 동료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다시 비 오는 수원 경기. 그때 진짜 막 비가 막 미친 듯이 오는 날이었고 막 혼자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자랑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이게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가 없었죠. 경기 끝나고 정현이 형이랑 이제 11시, 12시부터 아침 5시 반까지 그냥 쫙 길게 막 얘기를 했는데 정현이 형이랑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성격이. 정현이 형 엄청 모험적이고 너무 갇혀 산다고 저한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자에 막 이것저것 막 써요.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 막 아직도 써있어요. 그거 올라가기 전에 뭐 한번 이렇게 딱 보고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다시 콜업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퓨처스에 있는 생활이 되게 길었었잖아요. 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 한 번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들었어요. 이게 내 한계인가? 선수로서 내 역량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잠깐 힘들었는데 정현이 형이랑 얘기하고 생각을 다시 바꿨죠.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최상위 레벨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고 쓰러지고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차분하게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고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올라갔다가도 한 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밟고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어린 선수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빨리 안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고 싶어요. 선수는 정면 승부를 원합니다. 높게 떴고 1루수 1루수 거의 수직으로 타구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6구 바깥쪽 삼진 보호정 코치님을 통해서 저의 체력 관리에 좀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코치님께서 투구수나 아니면 운동적으로도 모든 포커스를 좀 그런 쪽에 맞춰주셨던 게 제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21년도보다 많은 퀄리티 스타트도 했고 제가 목표로 하던 아시안 게임에 뽑히기도 했고 물론 뭐 10승이란 걸 좀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발 투수로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를 한 것 같아서 뭐 나름 괜찮았던 시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팀 성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걸 논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못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좌우경이 주장으로 되면서 저희 어린 선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팀에 있어서 위치나 그런 쪽으로 보면 좀 마냥 어린 선수만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이제 야구장에서 못다한 얘기도 사적으로 하는 것 같고 뭐 방에서 간식도 시켜 먹으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팀으로서도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끈끈함 같은 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제 경기에 후배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지나갔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역하기 전부터 기대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선수들은 잘하고 싶고 뭐 1등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조금은 팬분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응원 열심히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고 수도권 가도 딴 팀보다 저희 팬분들이 더 많고 관중 많이 왔을 때가 야구장이 더 이쁜 것 같고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팀 성적이 하위권인데 또 관중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그런 건 진짜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팬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저 자신한테도 많이 실망한 부분도 있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내년 시즌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 좀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온 거였죠. 뭐 팀이 어느 정도 좀 주축이 돼야 될 선수들이 그러면서 좀 굉장히 힘들 어떤 좀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좀 못 지킨 것 같아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만큼 이번 시즌 끝나고 준비 잘 해가지고 내년엔 월등히 잘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시즌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응원해주신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사과가 아닌 좋은 성적 내고 이제 떳떳하게 이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뭐 야구장 오셔서 많이 웃고 돌아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프 때부터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할 테니 기대 또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부족했지만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